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와 라이브 무대에서 이미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TC 일렉트로닉은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과 달리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선 파격적인 가격과 완성도 높은 사운드, 편의성, 견고한 내구성과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스모크 게스 보드 시리즈를 출시한 것입니다. 전 세계 연주자들은 환호했고 이펙터 시장 판도는 뒤흔들렸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TC 일렉트로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초가성비 이펙터 스모크 게스 보드 오브 더 톤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여기 보시는 이펙터들입니다. 엘캄보 오버드라이브, 프로펫 디지털 딜레이, 가우스 테이베코, 플로신스 쉬머 리버프,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5만원 시리즈의 진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5만 원 시리즈를 많이 모아서 보여드리기도 하려고 했었고, 이 특집을 준비하기 전에 조금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서 굉장히 궁합이 좋은 이 5만 원 시리즈를 모아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했었으나,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이 걸려 있어요.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사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태라고 말하면 웃긴데, 그게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제품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결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씩만이라도 리뷰를 할수 있게 좀 재고로 남겨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나중에 한번 다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특집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브랜드 특집이나 시리즈 특집을 준비할 때 드라이브 그리고 뭐 이제 코러스 위상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딜레이, 그다음에 리버브 요 정도를 갖춰서 저희가 사운드를 딱 들려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이제 다 팔려버린 카테고리들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모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은총 씨가 연주로 또 해냅니다. 제가 보면서 이 프로는 괜히 프로가 아니구나. 아, 라는 감사합니다.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뭐랄까요?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TC 일렉트로닉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스모게스 보드라는 시리즈 명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 출시가 된 이후에 어디 뭐 리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판매처 혹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명명을 한 별칭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희는 5만 원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5만 원을 한 넘어서는 달도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격이 6만 원을 넘지 않고 5만 원대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그리고 4만 원대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는 페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만 원 시리즈라고 명명을 했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다룰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싸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싸기까지 하다. 라는 말을 제가 항상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괜찮지라는 저희의 이 느낌은 뛰어넘은 지 오래고, 이 TC가 괜히 TC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TC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네 대의 5만 원 시리즈를 만나보셨는데, 연주해 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실 그요요 요 저렴한 시리즈들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죠. JHS에서 3 시리즈도 나오면서 저희가 JHS가 먼저 한줄 알고, 저희는 그걸 먼저 리뷰를 했기 때문에 JHS가 쏘아올림고 쏘아올린 이 공이 이 파도를 일으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먼저 TC 나온 거더라고요. 일렉트로닉이 먼저 쏘아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펙트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오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신생 브랜드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그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요 판도대로 좀 이제 좀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스라든가 알바네즈, TC 일렉트로닉, MXR, 그리고 뭐 JHS도 이제는 그쵸.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노장까지는 아니어도 중견급이죠. 중견급입니다. 이제 뭐 청년급이라고 모든 하기에는,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역사도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성장했고 정말 많은 이펙터를 만든 회사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방금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다 해봤던 거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모든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부품이라든가 뭐 그쵸. 어떤 거를 선정해서 단가를 낮게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 회사의 깊이인 거죠. 뎁스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축구로 치면 맨체스터 시티 같은 거죠.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투스쿼드가 가능한 그런 이제 브랜드들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뭐 좋은 브랜드긴 하지만 계속 핸드메이드 수작업을 하면서 하는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요렇게까지는 할수 없고 뭐 그렇다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에서 이 내놓은 이것들이 싸서 싼맛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그냥 싼 가격에 맞아요, 보급할 수 맞아요. 있게끔 만든 이 체제가 다 새로운 스쿼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정말 지갑이 얇아지지 않는 선에서 얇아지게 된다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량 다 구매한 거. 모든 제품을 예. 이 시리즈에 요 시리즈를 나올 때마다 나 이거 필요해. 요거 필요해. 요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사다 보면은 정말 그 가랑비에 이제 팬티까지 젖는다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그런 가격은 요즘 이펙터 가격대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적의 조합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아니면 최대 물량의 조합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과 좀 대화를 해서 한개 물량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리뷰를 하더라도 하고 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다음번에는 좀 제대로 된 편을 오늘은 맛보기 편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네개 이펙터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할 몫을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걸 구매하셔도 뭐 후회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요네개 중에서 굳이 제가 하나 딱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 친구가 정말 테이베코. 여러분들 에코가 나는 에코 딱히 안 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딜레이를 쓰게 되면 에코를 굳이 맞아요, 잘안 맞아요. 씁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렴한데? 하나 사놓고 페달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의 공간계 사운드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은총 씨가 연주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지만 오늘은 정말 편집할 것 1도 없이 완벽하게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마무리를 줘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 옆에서 들으면서 빠져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